저번화에서 덕임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사리는 덕임에게 책을 읽지 말라고 당부하게 된다. 그런 덕임은 늦은 밤 궁녀들이 최고 권력자인 제주상궁 조씨에게 값비싼 노르개와 함께 필사일의 의뢰를 받게 되고, 반면 산이는 덕임의 속물 같은 모습에 치를 떨게 되는데. 그거 아니. 난 네가 무섭다. 한편 좌회전 홍인환과 화농주의 양자인 정우겸은 담소를 나누게 된다. 등줄기가 오싹하군만. 생각씨에겐 너무 귀한 폐물이라 무서우냐? 돌렸잖습니까. 인기 쪽도 없이. 어머니께서는 세손의 폐의를 절실히 바라시옵니다, 대감. 세손은 옹주자가의 친조카 아닌가? 그 귀한 걸 어찌 손에 넣었는지 궁금하구나.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캐물으셔도 소용없으니. 어찌 고모 되시는 분께서 조카를 그리 미워하시노? 소인은 이제껏 대감과 한 배를 탔다 믿고 있었습니다만. 돈을 받지 않네 뭐네. 잘난 체를 한 주제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대감의 생각은 다르시온지요.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코앞에 세작을 두고 의심조차 못했으니.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면 이 사람이 세손을 지지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리 보입니다만. 이보게 정승지. 니까지 꽤 감히 동궁의 궁녀가 세손자와의 사람이라고. 이거 놓으십시오. 누구십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의심하면 그 배는 가라앉기 마련이야. 이름부터 대십시오. 하찮은 생각씨에게 웬 내 이름을 알려줘야 하느냐. 생각씨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난 그저 신중하자는 것뿐일세. 일을 서두르다 보면 그르칠 수 있어. 저도 나중엔 정오품 상궁까진 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 나도 나중에 정오품 상궁까진 될 수 있는 몸이야. 그 아이도 생각씨였지. 자네가 보기에 이번 일을 역모로 밀어붙이는 게 그리 쉬워 보이는가? 덕임을 세작이라고 오해하는 산이는 덕임의 말에 어린 덕임을 떠올리고 만다. 한편 홍인환과 정우겸은 계속해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 해명해봐라. 예? 어째서 서연을 몰래 엿듣고 동궁이 배우는 책까지 구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해명해보란 말이다. 필사일? 궁녀들이 비번일 때 부업으로 많이 합니다. 대학연휴보를? 저도 어려워서 필사하기 싫었습니다. 내 보기에 이번 일은 좀 애매한데 금상께서도 그리 여기시지 않겠는가? 너 정말 네가 필사한 건 맞느냐? 예? 경험 많은 상궁도 아니고 생각시 따위가 어찌 이런 글씨를 쓸 수 있냔 말이다. 생각시라고 무시하는 산이의 말에 화가 난 덕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글씨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말도 안 돼. 어찌 생각시 따위가. 대감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인이 설득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 자네와는 말이 통해. 아까부터 생각시 자꾸 사람 하찮게 보는데 그러시는 분은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시간관이면 뭐 그리도 대단한 겁니까? 시간관이라니. 제 목소리가 귀에 익다 했습니다. 저기서 세손조화를 보필하는 시간관들 중 한 분 맞죠? 그래 시간관이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옹주자가와도 일이 통하면 좋으련만. 이만 물러가옵니다. 살펴가시게. 홍덕로다. 겸사소직을 맡고 있지. 겸사소 나으리? 겸사소 홍덕로라는 산이의 말에 덕임은 차마 믿을 수가 없는 눈치이다. 거짓말. 왜? 난 겸사서가 맞다. 겸사서 나으린 엄청 꽃미남이랬는데.
뭐? 난 저자가 마음에 들어. 옹주자가께서 양아들 하나는 잘 들이셨단 말이지. 한성 제일 가는 미남자라 흠 많은 여인네가 한 둘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실물을 보니 실망이다. 아이 뭐 소미란 게 원래 그렇죠 뭐. 어째서 천안 서인 출신에 고기나 잡던 어부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셨나 했더니. 확실한 증조를 잡지 못해 오늘은 봐주겠지만 너 그 행동거지를 조심하여라. 국본의 언행은 함부로 엿듣는 게 아니다. 자신이 겸사도보다 못생겼다는 사실을 들은 산이는 덕임에게 삐져도 단단히 삐진 모양이다. 옹주자가께 저자를 추천한 이는 역시 자네겠지? 그러나 빗자루 스매싱에 대한 트라우마와 함께 세상 하찮게 따라오는 장꾸 덕임은 연천이었다. 자네가 보기에도 내 너무 몸을 사리는가? 허나 이번 일로 세 손을 몰아붙이는 건 어째 좀 꺼림칙하단 말이지. 공연이 금상의 눈밖에 나 나지 싶어. 야, 너 지금 나한테 소금 뿌렸냐? 그리 가만히 있지만 말고 조언을 좀 해주게.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좋은 말로 할 때 이 문 열어라. 어서. 너 지금 이게 지금은 주상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요. 의심이라는 씨앗은 늘 순식간에 자라나니까요. 소금 싫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한 나라의 왕인 임금이 용안에 유일하게 소금을 뿌릴 수 있었던 궁녀는 성덕임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궁녀의 무례한 행동을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서해준 왕 또한 정조 이산만이 유일한 조선의 임금이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